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중구 대봉동의 수익형 부동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봉동은 대구의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귀한 동네고요. 오늘 건물 바로 옆은 대구의 유명한 거리 김광석 거리로 지방에서도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살펴보시면 오늘 건물에서 경대병원역까지 460m로 도보 5분이면 충분하고요. 주변으로 수많은 아파트들과 또 재개발을 진행 중이라 오늘과 같은 건물들이 없어서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또 방천시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방천시장은 많은 먹거리와 맛집들이 가득해서 젊은 층이 많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대봉동은 대구에서도 임대가 잘 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성은 1층에는 주차 7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5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원룸 3가구와 투룸 1가구로 전체 14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가 없는 건물로 투자하실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건물 보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앞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김광석 거리가 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김광석 거리가 대구에서는 이제 명소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마다 인도블럭을 정비를, 도로 정비를 굉장히 잘 해놓았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상업시설들이 이제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도 아주 많은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면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상가 건물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약 70m, 80m 정도 가시면은 또 방천시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기에도 좋고 또 거기에는 수많은 맛집들이 즐비해 있어서 정말 젊은 층 인구가 많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바로 앞에 도로가 비춰지고 있는데 여기는 신천대로가 되겠고 신천대로 바로 건너편에는 또 수성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 왼쪽으로 이 방향으로 약 500m 가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경대병원 역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역을 이용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변으로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소 거리만큼 수많은 상가시설들이 절비해 있고요. 또 커피숍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절비해 있어서 정말 젊은 층 인구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이 모여드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1인 가구가 많은 만큼 현재도 공실이 없지만은 앞으로도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상가 시설들이 빼곡하게 이제 밀집이 되어 있는 만큼 오늘과 같은 건물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건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광석 거리에서 바로 정면에 네 번째 보이는 우측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오늘 이 동네는 대봉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봉동은 보시는 것처럼 도로 정비 사업을 완벽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되어져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에도 인도블럭을 다 이렇게 미리 깔아 두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소개해 드릴 건물 앞으로 지금 현재 도착을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전면은 대리석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2012년도 2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난 건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괜찮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간 정도는 손볼 곳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앞에 보시면은 남도로 6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차장은 지금 바닥에 칠은 되어 있지 않고요. 칠은 한 번 더 하시면은 건물 인물이 아주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전체 주차는 7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도 또 공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주차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청구 쪽으로 보시면은 택스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CCTV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편함 그리고 계단실 밑으로 보시면은
청소 도구감이 굉장히 크게 빠져있고 형광공간이 넓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세입자분들 자전거를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계단실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층층마다 이렇게 창을 배두고 있어서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타일이라든지 컨디션 상태가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볼 곳은 크게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원룸 5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설명드렸는데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오늘 건물은 원룸으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룸 13가구에 투룸 1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원룸 3가구 그리고 투룸 1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을 찍는 도중에도 제가 벽면 타일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타일 깨진 곳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할 돈은 크게 안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은 지금 칠을 깔끔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칠은 한 번 더 하셨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상 공간에도 크게 보수 비용이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아파트들이 뺑 돌아가면서 이제 설비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왼쪽으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정면에 센트로팰리스가 되겠고요. 센트로팰리스 바로 뒤편에 또 신세계 빌리브에서 아파트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서한 아파트가 있는데 서한 아파트 뒤쪽으로도 지금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대봉동 이 바운드 안에는 원룸 건물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공실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점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원룸 13가구, 투룸 1가구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30.81제곱미터, 구단위로 69.8평, 건물 연면적 383.82제곱미터, 구단위로 116.1평, 사용승인 2012년 2월 3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2억 8천, 융자 5억, 보증금 4,100, 인수금액 7억 3,900, 월수입 523만원, 은행이자 20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31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주인분은 금리를 4%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익은 360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금리 5%를 책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 수익률입니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건물 정말 금액으로도 이제 메리트 있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또 건축을 신축을 하시는 분에게 이 동네에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평당 1,500이 조금 넘어갔었어요. 근데 오늘 건물은 4층 건물까지 있는 건물이 평당 가격 매매 금액을 절충을 했을 시 평당 1,700만원대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경대병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